안녕하십니까. 슬기로운 건강생활 주치의 가정학과 전문의 이선민입니다. 사실상 이게 뭐 내용적으로는 첫 방송이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기능의학이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다 어려우시죠? 사실은 2000년대 초반에 의사들도 기능의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접하면서 사실 되게 환호했었어요. 왜냐하면 개인의 맞춤 치료, 영양 치료 우리가 모두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봤고요. 휴먼 게놈 프로젝트라고 기억하시죠? 2000년대 초반에 인간의 유전자 지도를 다 밝혀서 이제는 사람 하나하나를 개별 치료할 거다. 그런 꿈 같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사들도 굉장히 바랬던 내용이고 환호를 했지만 사실상 기능의학이 지금 이렇게 번성하고 이렇게 발전하지를 못한 경향이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재화는 효율을 따지게 되잖아요. 이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비유를 많이 드냐면, 우리가 과거에 어르신들은 사실 맞춤 양복을 많이 입었거든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어르신들 세대에서는 다 어디 가서 양복 맞추고 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그러세요? 다 기성복 입으시죠? 왜? 맞춤 양복을 하려면, 가격도 비싸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어찌 보면 트렌드를 못 따라간다라고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몸에 옷을 맞춘다기보다는 그 옷에 나를 맞추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누구나 뭐 좋은 옷이 나왔다고 하면 그 옷이 사고 싶고 그 나에게 맞는 옷을 못 찾는 거죠. 저는 되게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기능의학이라는 건 뭐냐면 영어로 하면은 functional medicine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병이 있다 없다로 보는 게 아니라 병이 없더라도 최상의 상태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해를 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원래 기능의학은 뭐 세계적인 뭐 명의들도 있고 무슨 뭐 많은 분들이 관여를 해서 사실 시작을 했지만 하다 말다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능의학의 정의를 좀 알려드리면, 인간을 하나하나로 봐요. 한 집단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실 저희 아시겠지만 얼굴이 다 다르잖아요. 얼굴 똑같은 사람은 사실 일란성 쌍둥이밖에 없죠. 다 다르고요. 지문이 다 다르고요. 생각이 다 다르고요. 비슷한 척 하는 거지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면 치료도 또는 예방도 그 사람에게 맞는 거를 해야 된다는 거는 아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기능의학은 거기에 기반을 두고 우리가 개개인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빨리 캐치해서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고 맞는 영양적인 서포트를 함으로 인해서 병에 걸리는 것도 예방해주고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내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몸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그러니까 건강하다는 것은 병에 걸리지 않은 게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최상의 상태가 건강이에요. 그래서 그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단지 이제 저도 기존에 우리가 보통 하고 있는 현대의학에 공부를 한 사람이고, 지금 제도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맞춤 처방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이기는 한 거예요.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나라들은, 또 대부분의 사회들은, 그거를 하나로 묶으려고 노력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료도, 고혈압은 어디서 얼마까지가 고혈압이고, 어디 이하가 정상이다. 물론,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지만요. 개개인은 달라요.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기준 혈압이 좀 높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압은 어떻게 보면 얼마 이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변화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 지역의 병원에서요. 여러분 한분한 분을 다 만나면서 다 맞춰 드리려면요. 한 사람당 진료를 1시간 정도는 최소한 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전 국민이 진료를 받기가 좀 어려워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능의학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더딘 부분이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기능의학은 그런 관점을 갖고 있고, 약을 먼저 쓰기보다는 약을 쓰지 않는 환경, 그 사람의 기능을 최대화시켜서 병을 낫게 하고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기능의학에 관심을 둔 거는 되게 우연치 않은 기회였는데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왜그 기침 시럽 같은 거 감기 걸리시면 처방 받으시죠, 병원에서. 하여튼 뭐 유명한 시럽도 있어요. 우리 코프 시럽 그런 거 들어보셨죠? 보통 가면 코프 시럽 처방들 많이 받으시는데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전문의가 되고 나서 진료를 시작하는데
어떤 분한테는 이 코프 시럽을 드리면요, 정량을 다 드렸는데 효과가 별로 없대요. 약을 더 달라고 하세요, 용량을.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오셨는데 뭐 자기 좀 약하다고 그래서 양을 반을 드렸는데 뭐 먹고 나서 운전하다 사고 날 뻔하고 졸리고 뭐 힘들어서 큰일 날것 같다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런 건 사실은 설명이 안 되죠. 똑같은 약을 드렸는데 어떤 분은 그 약에 반응이 안 좋고 어떤 분은 좋고 이게 사실은 개인 차이예요. 그래서 저희가 차트에다가 물론 쓰죠. 아, 이분은 코프 시럽을 과하게 드리면 졸립다고 한다. 다른 약을 쓰든지 아니면 용량을 줄일 것 이렇게 써놓긴 하는데 그런 일들을 무수히 저희는 진료하다가 겪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아, 저분한테는 더 맞는 약이나 더 맞는 치료가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보면 다음 환자 봐야죠. 그래서 저는 원래는 판교 쪽에서 한 진료를 10여 년 가까이 했는데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청담동에 와서 지금은 진료를 어떻게 하냐면 한 분당 최소한 일단 초진에 1시간 정도 진료를 합니다. 왜냐하면 1시간도 사실 짧아요. 2시간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3시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살아온 생활, 그 사람을 파악하는데 그 정도 시간도 안 들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기능의학적 검진을 하시고 나면 검진 설명할 때는 기본 3시간 정도 듭니다. 그래서 제 처음에는 이제 환자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아니 무슨 3시간 진료를 도대체 뭐 하냐고 어색하다고 하시는데 막상 저희가 이제 검진 결과 설명드리고 진료를 하게 되면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세요. 그만큼 그 사람을 표현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사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데 이런 기능의학은 그런 맞춤 진료를 표방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단지 여기 청담동에 와서 그렇게 진료를 했더니요. 아, 배가 고파요. 그 전에 막 환자를 하루에 50명, 60명, 뭐 80명 볼 때에 비하면 사실은 뭐 병원 의사 입장에서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죠. 하루에 그렇게 진료를 보다 보니까 뭐 3분, 많아야 5분 정도 진료하는데 힘들어요, 힘들어. 그러니까 아마 의사 선생님들도 막 시도를 하려고 하시다가 아마 힘들다고 손을 드시는 경향이 많은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거는 이쪽으로 제가 병원을 옮기고 나서 그런 진료를 해봤더니 굉장히 보람은 있어요. 정말 뭐 5년 동안 10년 동안 되게 힘들게 살아오신 분들이 그러한 좀 전인적인 긴 시간의 진료와 검진을 해드렸더니 굉장히 금방 좋아지고요. 제일 중요한 건 환자분들이 본인의 문제를 본인이 제일 잘 아세요. 단지 그걸 자기도 모르는 거죠. 알고 있는 것 자체를. 그래서 그런 보람을 느끼면서 지금 기능의학 진료를 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기능의학은 맞춤 치료입니다. 맞춤 진료입니다. 나한테 맞는 나만을 위한 옷을 맞춰 입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려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시간도 들고 비용도 들어간다는 뭐 그런 차이점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과거에 비하면 좀 먹고 살만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강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커졌고요. 이제는 100세 시대가 아니라 11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는 데 있어서 건강에 어떤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것들은 너무 과하지만 않다면 어찌 보면 꼭 필요한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기능의학에 대한 설명들, 또 기능의학 검진이란 게 무엇인지 다음 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